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의인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흠없이 사는 사람의 의인은 그의 길을 지켜주지만 죄인의 악은 그를 망하게 한다.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부리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인다. 14장.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미련한 사람의 앞을 떠나라. 네가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어수룩함을 유산으로 삼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는다.
악인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면류관이지만 어리석음은 미련한 사람의 화환이다.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남의 생명을 건지지만 증인이 위증을 하면 배신자가 된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미련한 사람 마음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 15장.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서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는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는 스올길을 벗어난다.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악한 사람의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주님은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아멘.